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유대인의 자녀교육 성공비법 하브루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리즈로 만들어 드릴 텐데요. 최고의 공부법 하브루타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하브루타에 대한 책을 총 4권을 썼습니다. 2권은 교사용 도서고요. 2권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평균적인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모두가 각자 수준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교육 방법들을 여러 가지 두루두루 시도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가장 나은 것은 하브루타였다. 하브루타를 발견하고 수업이 완전히 바뀌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부터 못하는 아이들까지 모두 각자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브루타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브루타라는 것을 알고 그런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수많은 교육 이론들을 공부하고 뇌과학과 심리학들을 공부하면서 교육적 방법을 정립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하브루타 교육과 일맥상통, 거의 같은 교육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브루타에 대한 제가 책도 쓰고 많이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하브루타가 왜 최고의 공부 방법인지, 모든 공부 방법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반드시 하브루타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하브루타가 왜 좋고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 성공비법 하브루타. 첫 번째는요, 하브루타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콩나물쌤 채널을 많이 보신 분은 그전에는 모르셨다가도 알게 되셨을 텐데요. 하브루타란 바로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독서실이나 책상에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공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짝을 이뤄서 한 명, 두 명, 이 둘이 함께 짝을 이뤄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같이 했을까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함께 생각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책을 놓고 같이 읽고 한 명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부를 하브루타라고 하고요. 이 하브루타는 하베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하베르는 친구, 짝,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친구나 짝이나 파트너와 함께 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면서 하는 공부가 하브루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난 2000년간 그 나라가 없어졌었죠. 나라를 뺏긴 이후에 200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1950년대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건국을 했는데 그러면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족을 2000년간 땅도 없이 유지해 온 거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빠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토라와 탈무드를 읽으면서 하브루타 하면서 유대인다운 교육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자녀교육 성공비법 하브루타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브루타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종교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바로 유대교입니다. 바로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경인 토라를 읽었고요. 또 지혜서인 탈무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we라면 어떻게 읽느냐? 읽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그 내용을 암기하는 식의 공부를 많이 했었죠. 반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 토라와 탈무드를 단순히 읽고 암송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대방과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투사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작가가 모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읽는 사람이 이 이야기의 뒷부분, 배경 지식을 자기의 생각으로 채워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사람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많은 생각 중에 무엇이 가장 근접한 생각인가, 가장 올바른 생각인가라는 지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브루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라나 탈무드를 읽고 한 구절, 한 문장을 잡고도 그걸 가지고 몇 시간도 토론을 하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인가, 이 책의 앞부분과 뒷부분과 우리 인생과 삶과 연결 지어서 이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하브루타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게 되는 교육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이렇게 읽고 탈무드 읽어주고 봐, 이렇게 지혜롭게 살라고 했잖아. 성실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알겠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니?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 같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니?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니? 이럴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가는 거죠. 그 질문에 아이는 답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부모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아이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 성공비법 하브루타 오늘 나눠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룬 민족입니다. 나라도 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부의 한 25%에서 30%가 유대인 소유라고 하는데요. 사실 유대인 인구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가진 재산이 우리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부를 갖춘 그런 조단위의 재산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하브루타인데요. 오늘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브루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하브루타 하는 방법까지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